네, 안녕하세요. 장수진의 드럼스 컴플의 드럼마스터 장수진입니다. 자, 오늘은 16분음표 스트로크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지금 드럼 기초를 배우고 싶으셔서 쭉 봐오신 분이라면은 왜 이렇게 리딩을 많이 해? 나 책 읽는 거 싫은데, 음표 읽는 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계실 수도 있어요. 예, 어떻게 보면은 리듬 막 치고 두고두고 막 이런 돌리는 연습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앉아서 패드나 스네어에 대고 리딩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게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드럼은 뭐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과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이 16분음표, 8분음표 악보 있는 거가 연습이 제대로 안 되면은 사실 멋있는 거 연주하시고 싶으시잖아요.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결국 다시 기초로 돌아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시간이 아무래도 좀 아깝게 되니까 처음 기초를 배울 때, 멋 모르고 드럼 칠 때 그때 기초 연습을 정확하게 많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리딩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. 저는 앞으로도 이 레슨 영상에 있어서 리딩 레슨 영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. 그럴 때마다 하기 싫으시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. 네, 스킵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욕심이 있으시다면 예, 리딩 연습 빼먹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올릴 때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예요. 네,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그전까지는 8분음표에 쉼표 들어간 것까지 우리가 했는데 자 오늘은 사연음 16분음표에서 하나씩 손이 빠지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자 기본적으로 사연음에서는 러니에나 아래 손이 치잖아요. 거기서 우리가 쉽게 그냥 하면은 딴따다 딴따다 예 그러면은 원이에나에서 원이 자리 자 둘째 자리 왼손 자리가 빠진 거죠. 그래서 딴따다 할 때는 무조건 딴 왼손 자리 빠졌고 따다 네 그럼 딴 오른손이 두 번 연달아 나오죠. 원이 엔나. 그래서 알 아렐 요 손 모양을 지켜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왜 그러느냐? 마찬가지로 탐으로 필인을 돌릴 때 손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예요. 알 아렐 알 아렐 해야 되는데 나는 알 엘 아렐 아렐 이렇게 할 수 있어. 네, 할 수 있으면 좋죠.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필인으로 연결이 됐을 때 꼬여서 엉켜서 예, 연주하다가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 단계에서는 딴따다가 나오면 무조건 손 동작은 알 아래로 메모리를 하셔놓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일단 1, 2, 3, 4번 리딩을 하기 전에 딴따다 손 연습부터 한번 해볼게요. 자, 딴따다 알 아래라고 말씀드렸죠. 원 에나 투 에나 쓰리 에나 포 에나. 자, 8비트 우리가 리듬 칠 때 one and two and 오른손이 하이햇을 쳤었잖아요. 그쵸? 자, one and 그 오른손에 뒤에 왼손 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알, one and two and three and a four. 자, 요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우시죠? 네. 그러면은 1, 2, 3, 4번 한번 연결해서 연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one, two, three, four. 네, 이어서 자, 두 번째 예제 따다단이 나왔죠. 앞서서 딴 따다는
16분은 표의 두 번째 자리 왼손이 빠진 거라면 2번 거는 따다단. 그래서 마지막 왼손이 빠진 거죠. 따다단. 그쵸? 마지막 네 번째 왼손이 빠진 거예요. 둘다 왼손이 빠진 음표였는데 하나는 앞에서 두 번째 자리, 지금 하는 거는 마지막 네 번째 자리 왼손이 빠진 겁니다. 자,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손이 따다단 하면은 아래랄 자리가 되겠죠? 그래서 아래랄, 아래랄. 따다단은 이제 무조건 아래랄. 이렇게 메모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따다단 해볼게요. 예, 어렵지 않으시죠?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리듬 칠때 오른손이 원앤 투앤 치잖아요. 원앤 투앤. 그 사이에 원앤 투앤. 왼손이 껴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럼 따다단 한 번만 연습해볼게요. 원, 투, 쓰리, 포. 네, 어렵지 않으시죠? 자, 그럼 스네어에다가 1, 2, 3, 4번 리딩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